당신 블랙 전동 킥보드, 듀얼 전동 킥보드 만들기. 10인치 듀얼 전동 킥보드 1600W, 2000W. 듀얼 전동 킥보드 만들기. 듀얼 전동 킥보드 모터가 두개 달린 거죠. 그래서 듀얼 전동 킥보드, 이게, 앞쪽 쇼바입니다. 앞쪽 쇼바인데, 일반 스프링보다 굵은 쇼바를 썼고요. 고품질 쇼바를 썼습니다. 쇼바가 너무 두꺼우면, 이제, 스프링이 이제 탄성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요. 쇼바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수축되고 이완되는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굵은 쇼바는 좀안 좋습니다. 이건 쇼바가 이제 적당해 보이고요. 위에 쇼바 아까 프레임에 넣고 조아주는 볼트까지 같이 딸려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디스크 패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쪽 왼쪽 쇼바죠? 둘다 앞쪽 왼쪽 쇼바인데 디스크패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볼팅을 하고 브레이크 쪽에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요거 조립하는 동영상도 다, 쇼바 교체 동영상도 카페 다 있고요. 요거 조립할 때 일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모터가, 전방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쇼바가 아주 깔끔하게 잘 왔습니다. 붉은색 쇼바도 괜찮은데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쇼바가 있습니다. 구성이 됩니다.